요즘 좀 이상합니다. 바닷가에서는 이만한 갈치랑 심해어가 잡혔고요. 지진눈처럼 보이는 구름까지 나타나서 괜히 불안감만 커진다는 의견도 많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 상태 요즘 어떤지 알아보려고요. 며칠 전 동해에서는 지진이 또 일어났죠. 우리나라는 판경계부와 멀어서 지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잖아요. 그런데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사람들이 지진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. 실제로 이런 연이은 지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. 또 화라산인 백두산도 10cm 넘게 솟아올랐다 가라앉은 적도 있었고요. 천지 주변 온천 온도는 2015년에 최고 83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. 백두산이 100년마다 한 번 이상 분화했으니까 그럼 곧 터지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짐만으로는 곧 폭발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겠죠.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순 없으니 기상청에서는 남북 공동 관측소 설립을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 지진과 화산 재해에 대한 예상 시기는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.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대비는 꼭 필요하겠죠.